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계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는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중히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주님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송해 주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씀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끝부분에 간단한 세 가지를 당부 말씀으로 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외우기 쉽죠. 자, 성경 보지 말고 한번 외워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자, 같이 외워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외우셨어요. 계속 오늘 외우세요. 계속 내일도 외우시고 계속 외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알 뿐 아니라 그걸 실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아무도 뺏어갈 수도 없는 그 주님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해야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그 모든 은혜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을 어떤 이유로든지 빼앗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신앙 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기 싫어서 억지로 말이죠. 죽지 못해 하면은 그 참 힘든 거예요. 같은 일이라도. 어려운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기쁨으로 하면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이유에든지 이 기쁨이 꺼지면은 우리 신앙생활도 힘이 없어지고 예?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보면은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은 쉬면 안 되잖아요. 계속 우리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 중얼중얼중얼 하라는 말이 물론 아니죠.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연속해서 끊이지 말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친히 항상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주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거신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먼저 마가복음 1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는 것은 날이 새기 전에 말이에요. 날이 새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려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밤새껏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하실 때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하는 동시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 많이 간절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사도를 택하시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따로 높은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과 옷이 눈과 같이 휘어지고 그리고 갑자기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구약시대 두 선지자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의논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증거했잖아요.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이제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이루실 것을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친히 보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끝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나니라. 그리고 17장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친히 봤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광경을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백마를 타고 만왕의 왕이라는 그 예수님 다리에 이름을 붙인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재림하시는 광경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엘리야는 산채로 들려가 올라간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홀연히 변화돼서 죽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의 그 두 대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을 잠깐 찾읍시다. 누가복음 22장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석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서 방울을 세워 기도하시고 그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서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그는
아주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마태복음에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십자가의 고난의 잔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에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뜻이죠. 응? 예수님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멸망할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하실 때에 사자가,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무슨 힘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쉬운 거지만은요,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간질이 기도할 때예요. 그냥 진액이 빠지 나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 얼굴에 땀이 쭉 흐르는데 그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요, 사람이 너무 간절히 이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얼굴에서 땀이 흐르면은 그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을 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 신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실 때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에서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물론 땀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아마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만큼 기도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응?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 앞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우리가 어찌 기도를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그 기도한 모습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예. 모세도, 이사야 선지자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매일 기도하고, 그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하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래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신약시대의 사도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예? 성경에 그 기도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도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앞에 내용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열흘 동안 예루살렘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예?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오순절이 임하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마셨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고, 오순절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또 봅니다. 42절, 2장 42절 또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3,000명,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먹고 또 성찬 떡도 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그들이 모여서 첫 번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연결된 상태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것이 기도의 연속입니다. 연속.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을 수 없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기도의 연속입니다. 연속.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된 상태. 요즘에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한 친구들, 또 중요한 일을 서로 해야 될 사람들, 의논해야 될 사람들은요, 수시로 요즘에는 뭐 휴대폰 가지고 항상 하잖아요. 예? 예.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 항공기가 이렇게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계속 교신을 보내죠. 계속. 예.
말 중간에 그 교신이 끊어지면은 무슨 사고가 났다는 알 수 있어요.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이 비행기가 고도 몇 미터 상공에서 지금 지구상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가고 있는지, 기상 상태는 어떤지, 그 모든 것이 계속 교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교신이 돼야 됩니다. 그 기도입니다. 기도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역사 속에 복음의 일꾼들은 모두 기도에 힘썼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또 중요한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일 중에 중요한 일 하나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돼. 어떤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장에 가서 자기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죠. 돈을 주면은 그 사람 그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밤낮 가서 내 원한을 갚아주시오. 계속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니 내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내 못 살겠다,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그 여자의 그 원한을 풀어줬다. 너희는 불의한 재판장의 말하는 것을 들어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낙망하지 않고 계속 가서 간구하니까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그 비유를 그렇게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고 안 이루어진다고 낙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1장 36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도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때에 점점 죄악이 충만하고 점점 복잡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어렵고,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죄악에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죄악의 모든 악한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이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 앞에 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잠자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는 나를 13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같이 다시 읽읍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백지 수표 누가 주면은 원하는 대로 X를 써서 청구하면 준다가 얼마나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라면 우리 기도가 응답됨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외우기도 좋죠. 14장 14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외우기 쉽죠? 성경 어디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물론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전부 졸고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시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졸고 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 기도를 못해서 그래요. 물론 제자들은 아직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직도 우리의 육신 속에는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싸워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1, 4장 11절의 말씀대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인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영혼과 거스려 싸우는 육체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또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자, 세상과 싸워 이겨야 돼요. 예. 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4대 요소 배웠잖아요. 예, 자동차 네 바퀴, 하나도 없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자동차 네 바퀴처럼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4대 요소. 첫째, 말씀. 둘째, 기도. 그 다음에 셋째, 전도. 그 다음에 넷째, 교제. 교제 안에는 신앙생활한 모든 교회 안에 봉사생활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이것은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신앙생활에 절대로 필요한 네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 건강에 필요한 뭐 영양, 기본적인 영양 요소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라도 모자라면 병이 들고 약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가지 정상적으로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기적적으로 성경을 읽고 외우고 배우고, 예? 예,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가는 첫 번. 그 다음에 기도. 예, 기도는 말씀을 알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니까. 예? 예,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딱 다물고 전도할 생각이 없다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지상 최대의 사명인데, 예?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거다. 누가 할 겁니까? 어떤 사람은요, 참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막 전도지를 주고 대화를 하고, 예, 전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하라 그러고 기도하고 공드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해서 저 전도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 예. 전도 안 하는 것이 큰 죄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인데 지옥 갈 영혼을 조금만 도와주면 구원받은 사람을 내버려두 지옥 가도록 내버려두면 그게 죄가 안 되겠어요? 양심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죄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거든요. 예? 기도. 예. 기도 너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 교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울려 교제하는 것.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이름이 거룩히 임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예.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교제예요, 교제. 예. 자, 이 네 그 요소 중에 이 기도도 절대적인 겁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교제. 남편과 아내가 하루 종일 지나도 말 한마디도 안 한다. 부모와 자녀가 말 한마디도 없다. 예? 혹시 멀리 떠나 있어도 시간만 있으면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휴대폰 탁 눌리면 그냥 연결되는데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예? 야고보서 4장 8절에 예.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세요. 예.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멀리 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강구하는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게 뭐 기도입니다. 예?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예?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악한 자라도 그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악한 사람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걸 준다고 말해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떡을 주고 생선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자기 자식에게는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요. 예?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돈 몇 푼 벌기 위해서도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그리고 악이 다툼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왜 기도를 안 하느냐고. 기도하면 될 것을. 그러니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걸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교하는 방법인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끌어내리는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끌어내린 거 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좋아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안 도와주셔. 예? 구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구원받기 원치 않으면 하나님 그건 안 해주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시편 121편 1절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발 동동 구르고 걱정하고 낙망하지 말고 먼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호소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도우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의 기도를 또 들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은, 듣지 않는다는 말은 실행하지 않는 걸 말해요. 너 오늘 어떻게 어떻게 해? 너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잊어버려요. 그거는 듣지 않는 거예요. 저 녀석은 말 되게 안 들어. 그러면 귀로 안 듣는 거 말합니까? 행치 않는 걸 말해요. 말은 듣지 않으면서 나중에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요구하면은요, 안 들어줍니다. 예. 부모님도 자기 말을 잘 듣는 자녀는 뭘 요구하면은 기쁘게 들어주세요. 예. 잠언 1장에 보면은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않았다. 내 말을 너희가 버렸다. 너희가 어려움이 당할 때에 내게 부르짖을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 듣지 않는데 내가 너희 말 들을 것이냐 그 말이야. 안 듣는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예.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내 마음의 숨은 죄도 드러나요. 그래서 양심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동시에 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양심의 법이에요. 그렇죠? 양심을 따라 살면은 법이 필요 없다는 말은,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로마서 2장 15절에 했잖아요. 양심은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에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양심을 따라서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양심은 무뎌져 있어요. 마비돼 있어요. 예, 양심이 화인 맞았다랬잖아요. 그래, 양심을 속이고도 뻔뻔스럽게요.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양심이 밝아져요. 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양심을 밝게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한 자니라. 바울사도가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에 그렇게 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양심을 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믿음은 파기된 믿음이다. 거짓이다 그래요. 예? 배가 파선되면은 뭐 침몰되지요. 예? 양심을 버린 믿음은 파선된 믿음이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양심에 끌이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끌이낌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랬죠. 예.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그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게 주님의 계명이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헛듣고 비웃고 모함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으실까요? 주님이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고 주님이 불쌍인 같이 불쌍히 이기고 서로 인자하게 이기고 서로 용서하고 주님이 너그러심처럼 우리 마음도 너그럽게 넓혀야 돼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가증하다고 말해요. 예.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안 되십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6절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말하는 게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시간만 있으면 서로 간증하고 또 교회에서 끼리끼리 임원들은 임원들끼리 모여서 교회에서 할 일,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서로 얘기하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들으셔요. 자녀들이 말이죠. 서로 얘기한다고 합시다. 야, 며칠 후에 엄마 생일이잖아. 예? 우리 선물 좀 하나 준비하자. 응? 뭘 해드리면 좋아할까? 아빠 생일을 위해서, 엄마 생일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 자녀들이 그 의논하는 걸 부모가 들었다고 합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야, 이놈들이 철 들었구나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놈들이 돈이 없을 것 같으면 돈도 보태줍니다. 그렇죠?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다. 신앙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네요. 하나님 메모를 해놔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게 하나님 들으시고 메모한다는 거 아세요? 왜 메모하시느냐? 그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예. 말 함부로 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것도 기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요. 예?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어떻게 계세요?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예?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하는 사이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그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돼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어떤 육신의 소욕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담대히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도 같이 읽읍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이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다.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 봐요. 그건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도 모르겠거든 중요한 문제는요, 교회 말씀 전하시는 분들, 교회 어른들에게 물어봐요. 네. 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예?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놓고, 예? 예. 그 기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이루어지면은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턱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되죠. 예?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도 또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한 것을 얻은 줄 이미 우리가 아느니란 말은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접수가 됐어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당장에 들어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지체될 때도 있고 일부러 어떤 기도는 몇 년 후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죽기 전에 이루어진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죽은 후에 이루어질 기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안 들으시는갑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걸 보시기 원하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면요
한 번만 기도하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함이라. 자기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4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해요. 기도하고. 예? 기도해놓고 안 된다고 막 성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좀 기다려야 돼요.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도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하지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 야고보서 1장을 펴봅시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지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실컷 기도해놓고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제가 어떤 사람은요 와서 그래요. 저 어디 이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다 수속 다 밟아놓고 이제 살림살이 다 옮겨놓고 비행기표 다 예약해놓고 그리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왜 갑니까? 왜 이민 갑니까? 그게 교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없습니다. 그럼 뭐 선교하러 갑니까? 아닙니다. 뭐로 갑니까? 돈 벌러 갑니까? 애들 교육 때문에 갑니까? 뭐 때문에? 목적이 뭐냐고? 기도해 봤느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우리는 세상 물결에 떠내려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해요. 자기 편리한 대로. 잘 모르겠으면 미리 얘기하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확신하고 해야지. 다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갑니다. 가든지 말든지.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민수속 다 해놨는데요. 집도 다 팔고 한국에 다 정리해놨는데 가기 며칠 전에 구원받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스탑. 모든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그건 잘한 거죠. 잘한 거죠. 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한 것은 이루실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으라고 말해요. 이루어질 줄 믿어라. 그대로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고요. 예,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또 시편 17장 봅시다. 시편 17장. 시편 17장 1절. 시편 17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정직함을.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고. 기울여 주소서. 이 정직한 기도가 뭐예요? 예? 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숨은 죄가 드러나요. 숨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정직하다는 것은 발을 정자, 곧을 짓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딱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기도죠. 예? 예.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세요. 마음의 죄를 감춰놓고 하나님 기도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나이가라 폭포 쏟아지듯이 얼마나 유창하게 막 청산유수. 그게 잘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뜨듬뜨듬해도 정말 솔직한 기도, 양심적인 기도, 정직한 기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예? 임금이 신하 앞에서 말할 때 함부로 지껄이겠어요? 예? 만일 그 임금이 신하의 마음을 다 뚫어본다면 감히 없는 소리를요, 아부하고 하는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은 예?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예. 하나님이 예, 정직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잠언 15장 시편 다음에 잠언 15장 8절, 15장 8절 또 읽읍시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 숨은 죄를 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양심이 밝아져요. 기도 안 하면은요 죄 짓고 나도 더 너해요. 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미워한 일, 예, 내가 잘못한 일, 불순종한 일, 그게 생각나요. 하나님 생각납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무슨 숨은 죄가 있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 수첩도 만들어 놓고 내가 뭘 기도할 거냐. 처음에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세계 많은 교회들, 우리가 지금 7개 교회, 8개 교회 자꾸 늘어나요. 예? 예, 약 360여 개의 교회들이 있어요. 해외 교회만. 예, 우리 국내 교회가 192개. 그 많은 교회들, 또 특별히 어려운 곳에 전도되는 그 해외 교회라든지. 예, 그리고 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 바울사도는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마지막에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예,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 간구, 간구는 기도를 더 강하게 간절히 하는 기도, 무시로 때때로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예, 그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예? 우리는 자기 집에요. 부모님도 계시고, 예? 남편과 아내, 자녀들, 예,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많죠.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잠들어 있는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어머니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의 기도가 힘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별로 힘이 없을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 예, 철없는 자녀들 위해서,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녀들 위해서, 예?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은, 아버지도 기도하지만 어머니가 더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자녀들이 더 예착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자기 방법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대가족이에요. 우리 전부 가족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자기 가족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예, 어떤 형제는 좀 구원이 좀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
가정이 너무 어려운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응? 예.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응? 그리고 복음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응? 말씀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멀리 선교사로 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식사할 때 그냥 밥 먹고 잘 먹겠습니다. 그걸 기도하지 그렇게만 끝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응? 또 멀리 해외에서 전도하는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예? 건강함을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 좀 하면 안 돼요? 해보세요 좀. 예? 시시로. 예. 잊지 말고 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은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사도는 로마 옥중에 같이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바울사도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더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했어요. 응?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고 해요. 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 사신처럼, 응? 끌려갔어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분이 좀 말씀이 약하다 싶으면은, 예? 좀 뭘 잘못한다 싶으면은 비난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먼저 기도를 좀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주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더 충만히 주님 능력으로 힘입혀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한 번은요 D.L. 무디가 설교하고 내려오니까요 어떤 부인들이 몇 사람 서서 그러더래요. 저 무디 선생님, 우리는 무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무디가 하는 말이,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저 말씀 듣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디 선생님은 능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무디가 깜짝 놀라가, 그렇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디가 말씀을 전할 때요, 기도하는 부대가 있대요. 참배들 주여 간절히 저 무디의 형제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앞서서. 무디는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아세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식한 거 알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다 조그만한 집 지어놓고 때때로 가서 혼자 공부하고. 그러나 그래서 무식하기 때문에 끝까지 목사라는 이름을 못 가졌어요. 그래 무디 선생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처음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사람 뭐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은 웃는데요. 예? 그러다가 보면 좀 있다가 보면은 뭐 어떤 보이지 않는 능력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마음대로 딱 휘어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예? 그래서 어떤 신학생이 자기 교수에게 가서 그랬대요. 아, 무디 선생, 말을 참 뭐 그렇게 앞뒤도 맞지도 않고, 뭐, 예, 논리에 맞지도 않고, 뭐, 좀면서 비난하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가 그랬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 모든 걸 잘하지만은 나를 통해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무디 선생은 얼마나 많은 사람 구원하는지 아느냐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그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예.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아무리 쏴도 새 한 마리 못 잡으면 뭐 할 거예요. 몽둥이를 던지라도 잡으면 돼요. 예? 네. 능력이 함께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말씀 전하는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예.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3절 4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예.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예. 2절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는 말씀 전하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전도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인하여 매임을 당하느라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해 주면은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담대히.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담대히 더 능력 있게 전해져요. 기도 안 하면 힘이 없다니까. 예?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헤아려 가는 도중에 아말렉 예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 계속 치는 거 이스라엘 약한 자 뒤처진 자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 예, 나가서 싸웠습니다. 또 블레셋 군대하고 또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나가 싸울 때에요 모세가 위에서 기도해요. 손을 들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팔이 이제 아파서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예.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옆에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한쪽에서 양쪽에 들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겼어요. 여호수아 눈에는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은 자 그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 멀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예. 앞에 가서 최전방에 가서 전쟁하는 예? 이 선교사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전도하는데 예,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능력이 약해질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예?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게 쉽겠어요? 어떤 사람은 목숨 걸어놓고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할 생각도 안 해.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 보면은 많은 사람이 기도로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지만은 많은 사람의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은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 이국 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로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현지의 그 전도자들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시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예? 예. 그것도 못합니까? 예, 기도를 하세요. 예.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다는 걸 압니다. 종종 예,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점점 좀 예, 지금 마흔이 조금 넘었는데 예, 조금 넘었어요 살짝. 예? 그런데 조금 힘이 약해지는 걸 느껴요. 예?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 버티고 어? 용기와 힘을 얻어서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뿐 아니라 모든 전도인들 위해서 예?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도 바울사도가 나와 같이 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예. 우리와 함께 기도에 힘써서 우리의 기도와 너희 기도와 함께 합해서 예. 이 하나님의 역사를 도우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기도로 도울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예? 어떤 사람은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젊음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할 것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없다. 기도도 못해요 그러면 기도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기도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요. 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자기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자기 형제, 가족들, 친척들,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 예?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게 예? 예,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학자에게 혀를 주셔서 공부한 자들에게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어. 예, 우리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전할 수 없는 것은 예? 뭐 책을 통해서든지 테이블 통해서든지 모시고 와서 상담을 하든지 전도집회 참석하게 하든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전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저절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머리가 영리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 이웃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와 예?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예.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6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 살리사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리라 하시나이까. 우리가 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이제 많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뭔지 모르는 게 많아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네게 알게 하리라. 기도하면 알게 해준다 그랬어요. 저도 어떨 때는 성경을
읽다가요. 이거 성경 말씀을 이 얘기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잘. 그러면 그걸 위해서 몇 날 며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세요. 깨닫게 주십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는요, 내가 말한 것만 아니라 듣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요.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에 내가 깨었나이다. 예. 야경이 깊기 전에 내가 깨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에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예. 우리가 전화할 때요, 내 말만 합니까? 상대편의 말도 듣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말씀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응? 성경을 펴놓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지식이라면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렇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3장 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 3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예?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 내 부왕은 예? 부왕 다윗은 이 많은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나는 어리고 연약해서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랬죠. 네가 부귀영화도 원하지 않고 원수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게 지혜를 주고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을 거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다 줄이라. 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기록한 것이 자문이잖아요. 그렇죠? 전도 자문.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예? 야고보서 1장 15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방법대로 행해가지고 예?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이루고 큰 손해를 보고 신앙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그게 지혜롭게 해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미련하게. 그래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지혜.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근심 걱정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울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염려만 하지 말고, 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그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있어도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평강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요. 예. 주님께 맡겨요. 맡겨. 기도해요. 예. 그냥 자기 수단 방법대로 막 하려고 하다 보면 더 일을 저질러 버려요. 더. 시편 50장 15절에 보면 환난 중에 나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네. 나훔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의지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나 죽어도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한 약속이 너무 많은데 기도를 잘 안 해. 기도를. 예. 그리고 우리는 숨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고, 시편 139편 23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사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는 숨은 죄가 있는데, 악한 행위가 있는데 자기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무슨 내가 알지 못하는 숨은 죄가 있는가 봐주십시오. 예,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겠어. 왜?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거든요. 예,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교통과 가로막고 있는, 내가 능력 있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 죄가 있는지. 예, 죄를 버려요. 무슨 보물단지처럼 그걸 감추기 읽지 말고요. 과감히 버리고, 예? 하나님 앞에서, 예? 예, 밝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이 예, 밝아지고, 예? 편안해져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예, 사무엘이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코 범하지 않으리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 아십니까? 전도 안 하는 것도 죄라 그랬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로 교회를 돕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데, 예?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죄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의무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응?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아세요? 기도 어떻게 하세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잘 잤습니다. 아멘. 물론 그럴 뿐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종일토록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예? 모든 일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십시오. 예? 나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예?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예? 전철을 타고 하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바쁠 때도 기도하고 항상 좀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이나 기도합니까? 예? 기도를 계속 쉬지 말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좀 들여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네? 기도를 합시다.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시죠? 열심히 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예, 마음에 결심하고 예, 기도를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기도 마치고 나면은 다른 데서 이 이제 스크린 끄지 마세요. 여기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 예? 끄지 마. 먼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회심바 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올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파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기도함으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며 우리가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 잡으시는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